사생활은 엄청 복잡하고 두려웠습니다. 여자 후리는 쓰레기로 미술계의 피카소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빠르고 신박한 문화예술 이야기 예술토끼입니다. 몽환적이고 번진 수채화처럼 아련한 이 느낌의 음악 들어보셨나요? 달이 뜬 밤하늘과 낭만 가득한 분위기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 음악은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우리 세상의 음악을 한 단계 도약시킨 장본인 드뷔시가 작곡한 달빛입니다. 드뷔시는 한마디로 자유로운 영혼의 똘끼가 만발인 작곡가였어요. 그럼에도 현대 음악사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작곡가로 없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드뷔시는 워낙 천재여서 11살 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예종 같은 파리 고등음악원에 입학을 합니다. 천재들이 그렇잖아요. 학교 교육이 시시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꼴통짓을 해요. 그동안의 작곡 규칙과 틀을 마구 파괴해서 새로운 스타일의 곡을 숙제로 내놔서 교수들에게 욕먹고 까이고 어릴 적부터 모호하고 묘한 화성, 왠지 모르게 낯선 컬러, 모호한 방향성, 느슨한 선율이라는 과감한 시도를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상하다라는 반응과 함께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한 교수가 자네는 대체 무슨 법칙을 지키나? 라고 물으니 저는 제 자신의 즐거움 외에는 아무것도 지키는 법칙이 없습니다 라고 답한 드뷔시. 개샹 마이웨이 쩔죠. 그래서 재능은 출중한데 콩쿨만 나가면 맨날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드뷔시를 인정했던 교수의 충고를 듣고 지 스타일대로가 아닌 전통적 규칙으로 곡을 썼더니 바로 로마 대상이라는 권위 있는 콩쿨에서 대상을 탑니다. 그러니까 원래 델놈이었는데 지 스타일 고집하느라 못 탔던 거죠. 그런데요, 그는 음악사에 있어 규칙을 넘어 새로운 화성법을 제시하고 색채감을 만들었다고 하는 천재적 업적과는 다르게 사생활은 엄청 복잡하고 두려웠습니다. 여자 후리는 쓰레기로 미술계의 피카소가 있다면 클래식 음악계에선 드뷔시가 있는데요. 와, 이 사람도 피카소랑 삐까삐까한 여성 탄력을 보여요. 일단 드뷔시 때문에 권총 자살 기도를 한 여자가 둘인데 다행히 미수에 그쳐요. 피카소는 실제로 피카소 때문에 자살한 여자가 두 명인데요. 둘이 좀 비슷하죠. 피카소의 쓰레기짓 얘기는 여기 위에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으니 그 영상 보세요. 드뷔시의 바람둥이 인생은 19살 때부터 지보다 12살이나 많은 유부녀와의 불륜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녀를 뮤즈 삼아 27개에 달하는 곡을 만들어 헌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드뷔시가 유명하기 전 콩쿨 대상의 상으로 2년간 이태리로 유학을 가는 기회를 얻는데요. 이태리 유학 후 음악적 발전이 막 이루어졌고 굉장한 음악도 탄생하게 됩니다. 이 음악 탄생에는 지순한 순정의 한 여인 가브리엘 디퐁의 내조가 한몫을 했어요. 이 여성의 뒷바라지로 히트곡 목신의 오후 전주곡이 탄생이 되는데요. 이 곡은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말라르메의 목신의 오후라는 시를 드뷔시가 관현악으로 작곡을 한 곡이에요. 현대음악은 이 음악과 함께 시작됐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고 이 곡으로 드뷔시는 유명해집니다. 게다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네르 훈장까지 받아요. 어쨌든 디퐁과는 10년 정도 동거를 하면서 디퐁 내조 덕분에 좋은 곡 까지 작곡해서 스타가 됐건만. 에휴, 우리는 개나 줘버리고 동거하는 사이에 여자 가수였던 페르제 로제라는 여자랑 약혼을 하고 그게 디퐁한테 걸려서 페르제 로제랑은 끝났고요. 스타가 되면서 온갖 사교 모임 같은 데 나가서 여자들이랑 눈 맞고 그런 게 걸려서 동거녀 디퐁은 권총 자살을 시도해요.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순정 많던 여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자살 시도를 했겠어요. 이렇게 지 뒷바라지 했던 여자가 자살 시도까지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글쎄 또 디퐁 친구 모델이랑 바람이 났고요. 심지어 결혼까지 해요. 진짜 쓰레기죠 이 새끼. 피카소가 수많은 여자들을 후렸지만 공식적으로는 7명 정도의 여자랑 연애설이 알려져 있는데요. 드뷔시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덜하지만 만만치가 않아요. 워낙 관종의 멋내기를 좋아했고 인싸가 된 다음에는 달라붙는 여자들도 많았으니 뭐 어떻게 그 끼를 가만히 뒀겠어요. 동거녀 디퐁을 버리고 친구였던 모델 릴리와 결혼을 해서 한 5년 정도 사는데요. 그 결혼 후 미국의 화가 제임스 피슬러의 그림 녹턴을 보고 자신도 음악으로 그와 비슷한 풍경을 그려낸 사막장 구성의 오케스트라고 녹턴을 작곡하게 됩니다. 릴리와 결혼 도중에도 그 뻘짓은 뭐 계속되고 결국도 유부녀랑 바람이 나요. 자기 제자의 엄마 엠마 바르닥이라는 아마추어 소프라노 가수랑요. 원래 금지된 만남이 더 달콤하잖아요. 드뷔시는 이 엠마 바르닥과 불붙어서 도피를 댕기는데 또 하필 이때 드뷔시의 대작이 탄생하지 뭡니까? 바다라는 곡인데요. 바다의 여러 모습들이 있잖아요. 파도, 물보라, 폭풍우 등등 보이는 것들을 음악으로 표현해내요. 엠마와의 만남에서의 여러 감정들이 녹아있는 듯한 곡인데요. 드뷔시는 첫 번째 결혼한 릴리에게 슬슬 실증을 느껴 결국 바람난 유부녀 엠마와 두 번째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귀여운 딸도 태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첫 번째로 결혼한
일어난 릴리도 권총 자살을 시도하는데요. 이것도 다행히 미수에 그쳐요. 근데요, 하도 이 새끼가 쓰레기 짓을 그렇게 하고 댕기니까 친구들이 아주 나질려가지고 비비씨를 다 손절해버려. 아이고, 피카소도 여자 바뀔 때마다 걸작을 내놓고 그러긴 했는데 비비씨도 그랬네요. 사랑이란 감정이 일반인들도 시인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감성팔하게 한다지만 예술가들한테는 진짜 큰 에너지가 되나봐요. 그들의 잡놈짓들로 만났던 여자들은 안타깝게도 희생을 당했지만 어쨌든 후손인 우리들은 그들의 작품으로 수혜를 입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죠. 드뷔시는 바람기로는 최고 쓰레기였지만 그래도 음악계에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대단한 존재예요. 기존의 음악 형식을 파괴해서 새로운 화성을 만들어냈고요. 음악에 색채감이라는 걸 입혔어요. 혁신적인 화음과 그렇게 색채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톤, 리듬으로 유명합니다. 자연을 보고 그 살랑거리는 듯한 순간을 음악으로 잡아내더니 어느 순간 드뷔시는 파도의 넘실거림과 달의 빛깔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작곡가가 됐는데요. 음악은 청각적인 거잖아요. 이런 음악을 꼭 앞에서 보는 것처럼 시각적일 수 있게 한 작곡가니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그가 이런 새로운 음악 스타일로 음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데는 그의 천재성에 더해 파리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인도네시아 악기 가물란 연주를 듣고 얻은 영감과 러시아 민족주의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접한 게 한몫을 했어요. 거기에 말라르메 같은 상징주의 시인들, 인상주의 화가들과의 교류가 도움이 됐는데요. 인상주의 작품들이 어떤가요? 빛과 자연을 바라보며 순간을 포착하고 최소한의 붓질만으로 그 생생함을 화폭에 담아냈죠. 그의 인상주의 음악도 비슷합니다. 그동안의 음악에서의 규칙에서 벗어나 심지어 불협화음을 쓰면서 특정 장면이나 순간, 분위기를 선율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새로운 화성법들을 만들어내서 음악을 인상주의 작가 작품처럼 묘한 분위기를 표현해낼 수 있게 한 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드뷔시 이전에는 이런 스타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음악들은 그림 같아. 여자들한테는 개쓰레기 개새끼였지만 음악사의 발전에 있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드뷔시. 그렇게 그를 미워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작곡에 대한 그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20세기 음악 발전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많은 작곡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예술 작품은 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규칙은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없다 라는 어록을 남긴 드뷔시. 오늘은 기존 규칙들을 파괴하면서 자기 규칙으로 세상을 바꾼 남자 드뷔시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그는 단지 바람둥이로서만 쌍욕을 먹기에는 음악계에서 는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니 드뷔시의 음악만큼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럼 우리 또 만나요.